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한국 여자 바둑 리그 8라운드 3경기 삼척 해상 케이블카와 여수 거북선의 대결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3위의 삼척 해상 케이블카, 4위의 여수 거북선의 대결입니다. 전반기에서는 여수 거북선이 3대 0 완봉승을 거두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여수 거북선에서는 이 전반기와 똑같은 오더를 냈고요.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약간 비틀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3대 0으로 완봉패를 했기 때문에 삼척 해상 케이블카에서 조금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겠죠. 네. 자, 이렇게 두 팀이 서로 다른 작전을 들고 나오면서 아주 재미있는 오더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오더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정규 리그는 8개 팀이 참가를 해서 더블 리그로 치러집니다. 총 14라운드가 치러지고요. 3판 다승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기 규정은 1국은 장고대구 각자 1시간 40초 출기 5회가 주어지고요. 2, 3국은 속기대국으로 펼쳐집니다. 생각시간 각자 10분 40초 출기 5회. 자, 전반기에서는 3국이 8시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후반기서부터 8시 30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수 거북선과 삼척 해상 케이블카의 대결 두 팀은 3위와 4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똑같이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상위권 진출을 노리고 있고요. 자, 지난 8라운드 2경기에서는 보령머드가 인천 EDGC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인천 EDGC는 4만패에 빠지면서 부진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수 거북선과 삼척 해상 케이블카 두 팀은 어떤 선수가 키플레이어로 선정이 되었을까요? 여수 거북선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현욱 감독의 여수 거북선 주장 김혜민 선수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 공과 사는 확실히 뭔가 멘트에 있어서 오늘 누구랑 대결을 하는지 뭔가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요.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국인가요? 자, 이어서 삼척 해상 케이블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플레이어로 삼지명 이민진 선수가 선정되었는데요. 엄마는 강하다. 예, 이 네 명 그 같은 팀 선수 중에서 이민진 선수만 이제 엄마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두 팀 모두 엄마 선수가 한 명씩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두 팀의 대결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8라운드 3경기 장고대국 1국입니다. 오늘 첫 대국을 펼치는 두 선수인데요. 여수 거북선의 송혜령 선수, 삼척 해상 케이블카의 김은지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송혜령 선수 귀요미 안녕 그랬어요. 예, 뭐 아무래도 막내 선수죠. 상대팀의 막내 선수. 네. 뭐 전체 여자 기사들 중에서도 막내라고 볼 수 있고요. 귀엽죠? 예, 삼척 해상 케이블카 김은지 선수는 할 수 있어 나니까 뭔가 승부를 많이 염두한 그런 멘트죠. 자, 서로 다른 분위기의 출사표를 내던졌습니다. 8라운드 3경기 2국. 자, 오늘의 빅매치입니다. 두 절친 대결, 여수 거북선의 김혜민 선수, 삼척 해상 케이블카 이민진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김혜민 선수, 승부와 우정 사이 생일 축하해 그랬어요. 예, 이민진 선수가 예, 오늘 생일이었군요. 네. 그래서 아까 그런 멘트를 했었나 봅니다. 예, 이민진 선수는 오늘 내 생일인데 설마? 점점점. 예, 설마 이겨가겠니? 뭐 그런 뜻인가요? 네. 자, 오늘 이민진 선수가 상대 전적의 열세를 이겨내고 자, 생일 선물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8라운드 3경기 3국입니다. 여수 거북선 이영주 선수, 삼척 해상 케이블카 조혜연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이영주 선수 또 만났네요. 예, 전반기에 이제 만나서 이영주 선수가 승리를 거뒀죠. 예, 조혜연 선수는 전반기 서력을 꼭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팀의 대결 오더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삼척 해상 케이블카에서는 이민진 선수가 이 장고 담당 선수였는데요. 자, 이번 여수 거북선을 상대로 이 속기 대국에 등판을 하면서 빅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민진 선수는 이제 팀에서 3장으로 뽑혔는데 네. 3장 이상의 성적과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예요. 오늘 생일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어떤 승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네. 자, 두 절친 대결과 그리고 이영주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전반기에 이은 리턴 매치까지 오늘 아주 재미있는 대결이 여러 판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수 거북선과 삼척 해상 케이블카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내야 합니다. 2020 한국 여자 바둑리그 8라운드 3경기. 여수 거북성과 삼척 해상 케이블카의 대결입니다. 1국 장고대국입니다. 여수 거북선의 송혜령 선수, 삼척 해상 케이블카의 김은지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이지명 맞대결. 과연 어떤 선수가 이지명의 자존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빅매치 두 절친 대결 속기대국 2국입니다. 삼척 해상 케이블카 이민진 선수, 여수 거북선 김혜민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기사는 한 20년 전부터 엄청 친했었죠. 네, 유명한 절친인데요. 삼척 해상 케이블카 삼지명 이민진 선수입니다. 98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올 시즌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2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또 생일인 오늘 그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수 거북선의 주장 김혜민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입단이 굉장히 빨랐죠. 99년에 입단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5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속기대국 2국 생각시간 각자 10분 40초 출기 5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초반 포석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뭐 친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빨리 두죠? 네. 어느 정도 포석이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김혜민 선수의 100번, 이민진 선수의 100번입니다. 네. 어쨌든 두 기사 다 이민진 선수 그 생일인 것을 좀 염두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김혜민 선수 뭐 제일 친한 친구니까 알고 있겠죠. 그리고 두 선수가 집도 가까워서 평소에는 뭐 육아도 함께하는 그런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요. 예, 지금 이곳을 걸칠 때 네. 받아줬기 때문에 이 정석 선택을 한 거 축이 유리하죠. 그냥 여길 잡고 이렇게 돌려치는 정석은 여기에 바로 끊는 돌을 축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김혜민 선수가 여기 잡는 이 정석으로 변신을 했고요. 그리고 단수치자 일단 손을 빼고 네. 또 눈목자를 굳혔네요. 여기에 돌이 낮게 형성돼 있어서 굳힘을 한다면 뭔가 한 칸이나 두 칸으로 높게 두고 싶기도 한데 일단은 네. 견실하게 낮게 두는 수를 선택했고요. 네. 자, 이렇게 좌하귀는 빠르게 정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우하귀로 갑니다. 자, 붙여서 흙의 형태를 아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눈목자 이 굳힘에서 상대가 배그 입장에서 이렇게 붙이는 수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안쪽에서 받게 되면 바깥쪽에서 젖혀서 여기를 하나 끊어서 이것을 밀면 한 칸 뛰고 네. 이것을 받으면 여기를 이렇게 계속 미는 지금은 배석상 물론 흙도 여기가 아주 견고해지기는 합니다만 하변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된다면 백이 좀 그래도 좀 편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젖혀서 또 변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그냥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어서 살려주는 것은 너무 싱겁고요. 흙이 굳힌 곳을 베개 다 귀를 도려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석이 또 요즘에는 뭐 꼭 자주 나오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두는 형태가 또 한때 자주 나왔었죠. 이렇게 두고 여기를 이렇게 2단을 젖힙니다. 그러면 이 양단수를 칠 수가 없죠. 여기 나가면서 또 단수가 되니까 네. 네,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변화가 변화대로 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필연의 수순이라고 봐야겠군요. 어느 정도 다 이제 연구가 돼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예, 좀 빨리 두죠.
두 선수는 육아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바둑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쉽지 않죠. 네. 아기를 키우면서 또 틈틈이 공부까지 하는 게 네.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민진 선수는 또 유명한 바둑TV 애청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이 바둑TV를 틀어놓고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본방사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나름의 바둑 공부 방법이죠. 네. 왜냐하면 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바둑판에다가 돌을 놓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을 텐데 네. 뭐 그래도 바둑TV를 틈틈이 이렇게 계속 볼 수가 있으니까 네. 또 나름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김혜민 선수 여기서는 2선으로 젖혀가지 않고요. 한 점을 제 앞에 두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백이 여기를 걸쳐놓은 것이 여기 정석 선택을 할 때 이 축이 유리하기 위해서 두긴 뒀는데 네. 또 이쪽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지금은 이 걸쳐놓은 형태는 약간 악수가 됐죠. 아. 근데 뭐 어쩔 수는 없어요. 여기가 모양이 이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예, 여기서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계속해서 밀어가는 것도 이제 뭐 하나 방법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두는 수법도 있는데 일단 이 백의 세력 쪽으로 백이 이렇게 흑돌을 이렇게 머리를 자꾸 내밀게 해주는 이 형태가 네. 썩 내키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여기도 이쪽으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은 불만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백이 그렇게 두지 않고 또 가만히 뭐 이렇게 이을 수도 있는데 네. 약간은 좀 밋밋해요. 어떻게 둘까요? 두기는 둬야 되는데. 네. 자신의 세력 쪽으로 또 밀어가자니 또 자연스럽게 견제가 되고요. 고민이 될 법한 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민진 선수도 배석을 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일을 맞이한 이민진 선수. 딱 오늘 팀 경기가 잡혔고요. 더군다나 이 절친을 상대하게 되는데 최명훈 해설위원은 생일날 시합을 두신 적 있으신가요? 뭐 요즘엔 시합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시합이 많이 둘 때는 생일날 뒀던 해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상하게 생일날 두면 네.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나요? 예전에는 성적이 괜찮은 편이었는데 네. 생일날 두면은 많이 졌던 것 같은 기억이 좀 납니다. 미역국을 먹어서 아, 미끄러져서. 아, 생일에는 정말 마음 편하게 친구들과 놀고 또 그 시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합이 잡혀서 그러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또 시합이 네. 보통 아침에 시합이 열렸거든요. 10시에 네. 시합이 하니까. 뭐 그리고 또 제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뭐 시합을 두는 거니까요. 네. 예, 이민진 선수 그냥 간단하게 아무래도 이 단수 치는 수법이 더 많이 두어지긴 하는데 흑돌이 계속해서 이쪽 방면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면 네. 여기 끊는 약점도 많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좀 칸 수법을 선택한 것 같고요. 약간은 싱겁지만 지금 배석을 고려해서 참아둡니다. 확실하게 연결을 해두었고요. 여기서 흑이 손을 빼면 여기를 이렇게 단수를 쳐서 나가더라도 다시 씌우면 이렇게 좀 막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좀 기분 나빠서 이제 여기를 하나 받았고요. 그런 의미로 받은 거고 백은 이제 여기를 벌려둬야 되죠. 네. 한 이런 정도. 너무 가깝게 가는 것은 좋지 못한 것 같고요. 여기 세 칸 정도가 적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흑도 두터운 자리를 차지를 했고요. 백도 안양을 차지하면서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 안정적으로 벌려두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많이 두어지는 수법인 어깨 짚는 수법을 들고 나왔네요. 뭐 어깨 짚는 수법을 워낙 많이 요즘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네. 이 상황에서도 어깨 짚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보통 두어질 때랑 지금 배석이 약간은 다를까요? 보통 어깨 짚는 수를 선택할 때는 여기 뭔가 백돌이 보통 하나 정도 귀에 놓여져 있을 때 여기 간격이 좀 멀 때 이렇게 어깨 짚는 수를 두는데 지금 여기가 좀 좁단 말이에요. 네. 예. 뭐 이렇게 어깨 짚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네. 이 어깨 짚는 수법이 간격과도 연관이 있군요. 그럼요. 예, 김혜민 선수는 아래로 하나 밀었고요. 보통은 요즘 이렇게 날짜 된 상태에서 어깨를 짚으면 흙이 위쪽을 사선 쪽을 밀기 마련인데 지금은 여기 간격 때문에 나름 이 판단을 내리고 이 밑으로 민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여기서 손을 빼고 발빠르게 둔다면 뭐 큰 집은 아니지만 여기도 흙의 귀고 여기도 흙의 귀고 우상귀도 흙의 뭐 흙이 약간 권리가 더 크죠. 여기 삼삼을 침입할 수도 있고요. 네. 사기생 작전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여기 막히는 게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일단 끼워서 한번 응수를 타진해 볼 수도 있죠. 손을 돌리고 귀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흙은 재빠르게 실리를 차지하는 포석. 이 백은 이 돌들이 중앙 쪽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초반 포석은 백의 두터움, 흙의 실리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김혜민 선수도 두터운 것을 좀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오늘은 글쎄요 뭐 작전을 이런 식으로 짜 나온 건지 사실 상대가 이제 좀 두텁게 두다 보면 네. 이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실리를 챙기고 두터움을 내어주고 상대는 또 반대를 취하고 있고요 네. 그런 흐름이 되는데 어떨까요? 이민진 선수도 두터운 걸 좋아하죠. 네. 좌귀에 이어서 좌상귀까지 다시 한번 삼삼 침입 정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귀생을 다 허용한 쪽의 입장에서는 포석을 계속해서 아주 신중하게 짤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그냥 순식간에 집부족증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막아갔고요. 2단 젖혀서 네. 사귀를 다 내어줄 수는 없다. 그런 뜻 같은데 글쎄요. 지금의 배속에서는 어떨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 어깨 짚은 이런 수는 네. 전체적으로 중앙을 좀 염두에 둔 수법인데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좌상기 쪽에 진행이 되면 그냥 이렇게 어깨 짚은 게 여기 그냥 벌려져 있는 거에 비해서 별로 득이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중앙 경영바둑으로 그려오다가 좌상귀에서는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약간은 안 맞을까요? 근데 이민진 선수는 또 사귀생을 다 허용하게 되면 네. 이건 이제 실리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큰 모양을 형성해야 되는데 네. 약간 좀 초중반을 운영해 나가기 좀 부담스럽다. 그런 뜻으로 한 귀 정도는 그래도 실리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의미일 수 있죠. 여기 백 한 점을 따내면서 두터움이 생겼지만 이 두터움으로 이 백의 중앙이 다 견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 아무래도 이 흑의 사기생이 부담이 됐었나 봅니다. 자, 작전을 변경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흑도 이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좀 상변에서 구상을 해봐야 될 텐데요. 흙이 이쪽 방면, 지금 여기가 이제 돌들이 좀 서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쪽 방면을 안 둔다면 뭐 여기를 끊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기를 끊는 것도 그렇게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요. 글쎄요. 이 우변 쪽을 그래도 여기를 끼워 이어야 될까요? 좀 좁기는 한데 네. 끼워 있고 여기를 이으면 글쎄요. 뭐 여기까지 그래도 한 칸 뛸 수도 있죠. 흙도 여기 약점이 있지만 백이 여기 간격도 약간 멀기 때문에 안 받기도 약간 애매한 형태거든요. 네. 그렇다고 후수로 받을 수도 없고. 아, 애매하네요. 이게 그 간격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텁게 밀어갔습니다. 예, 그곳은 이제 두터운 자리인데 그러면 백도 이제 눈에 띄는 자리가 여기 호구로 막아두는 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고요. 네. 아니면 여기를 뭐 많이 나오는 이렇게 붙이고 이단저 치는 수법도 뭐 괜찮죠. 이민진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두 절친 대결 초반 포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민진 선수가 상변 흙을 견제해 갈 것 같은데요. 다음 한수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8라운드 3경기 여수 거북선과 삼척 해상 케이블카의 대결 이민진 선수와 김혜민 선수가 속기대국 2국에서 만났습니다. 예, 이곳을 밀어가니까 이게 바로 젖혀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네. 일단 여기까지는 뭐 사실상 외길인 것 같고요. 백은 여기 좌변집이 많이 깨지면 네. 뭐 집부족증에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좌변을 계속해서 이제 키워가는데요. 흙도 여기가 이제 좀 새가 벽이 쌓여져 있죠. 네. 이렇게 서로의 모양을 구축해 나가는 포석으로 완성이 될까요? 백은 좌변을 키우고 있고 흙은 상변에 두터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웅장한 형태를 만들어 갈 텐데 이렇게 모양바둑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어느 쪽에서 더 부담이 될까요? 글쎄요. 어느 한쪽만 부담된다고 볼 수는 없죠. 뭐, 예. 양쪽 다 이제 좀 이 좌변 쪽의 이제 상변 쪽은 어느 정도 흙이 세력이 쌓이면서 네. 두는 게 정해져 있을 텐데 이 좌변 쪽이 좀 어렵고요. 네. 뭐 여기서 하나 좀 눈여겨볼 점은 김혜민 선수가 여기 젖히는 수는 사실 거의 100% 둬야 되는 자리예요. 네. 하지만 초읽기 몰릴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어차피 여기 두고 늘면 여기 또 밀고 여기까지는 거의 무조건 진행되는 외길인데 네. 여기 두기 전에 시간을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나름 그 실전에서 바둑을 두는 요령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좀 감각적으로 익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진행되고 이 다음에 어디 둘지를 네. 이 젖히기 전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시간을 활용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흙도 뭐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네.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같이 상변을 키워가야 할지 아니면 재빠르게 좌변에 상대 진영을 견제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방향은 어디일까요? 글쎄요. 뭐 좌변 쪽일 수도 있지만 이 한 점을 공략하거나 일단 여기 모양을 좀 정리하는 것을 먼저 네. 생각해보고 싶거든요. 네. 자, 이 두 점을 나갔습니다. 나갔다는 것은? 네. 여기 끼워 있는 게 별로라면 이렇게 날일자를 그냥 가게 되면 백을 아주 두텁게 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안 받긴 좀 애매하죠. 다음에 이렇게 갈라가게 된다면 백이 손을 빼서 흙이 네. 이 자리를 갈라가게 된다면 백도 좀 난처해지거든요.
마땅한 응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날일자를 가는 수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네. 이렇게 두면 백도 글쎄요, 안 받기도 뭐하고 받자니 또 애매하고. 자, 이번에는 그 아래쪽으로 하나 끊어두었습니다. 이것도 시간 연장책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건 끊었다는 것은 네. 일단은 여기는 늘겠다는 뜻 같고요. 아. 뭐 이것을 끊어만 놓고 손을 빼는 것은 네. 글쎄요, 뭐 그렇게 큰 득은 없어 보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이 좌측으로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민진 선수는 생각 시간 약간 남아 있습니다. 자, 네, 늘었고요. 여기서 백이 여기 호구가 선수성이라 선수기 때문에 꼭 여기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뭐 100% 여기를 받아야 된다는 아닌데 좀 눌릴 가능성은 있어서 보통 받는다면 이 정도 받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흑이 여기서는 좀 어렵거든요. 이 두 점을 가볍게 보면서 이 좌변 쪽에서 자세를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런 데가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둘 때 뭔가 적당히 자세를 잡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여기서 이 두 점에서 연관된 뭐 이런 정도 두 칸 정도 뛰는 행마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백이 어떤 수를 먼저 선택할까요? 여기를 호구 치고 이렇게 두면 아예 이 자리를 이렇게 가는 자리도 여기도 워낙 좋은 자리죠. 네, 굉장히 발빠른 작전인데요. 한숨만 더 놓으면 여기 뭐 둥그렇게 집이 크게 나죠. 네, 이렇게 반대쪽으로 백이 향했을 때 흑이 백 다섯 점을 압박하는 수법은 없나요? 백이 위험하지는 않은 건가요? 뭐 생사가 위험하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흑이 기껏 이 백도를 압박해봤자 이 정도인데 뭐 그냥 도망가도 크게 압박을 당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를 네. 둘 때 기분 나쁜 건 여기를 톡 하나 때려 먹히는 거예요. 석점의 중앙의 급소 자리에 흑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네. 때리는 게 아주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거든요. 요거는 좀 아프죠.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환을 하지 않고 바로 갔는데요. 뭐 그 교환을 안 해도 뭐 여기를 둘 때 그때 두더라도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여기를 단수 치지 않고 다른 곳을 두기는 이쪽을 어설프게 두는 건 여기를 때려서 변화할 수도 있고 압박을 하는 건 여기 젖히면 또 흙의 약점이 또 백의 수가 늘어나면서 흙의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여기는 이제 단수를 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백이 날짜를 가는 수도 있고 요 때려 먹히는 거가 선수로 당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빠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죠. 네, 방비를 할 수도 있고요. 아, 그 선 네. 그 곳까지요? 바로 좌변에 침입을 해갑니다. 예, 약간 승부를 서두르는 의미도 있는 수인데요. 뭐 좌변에 백이 한 수를 지켜서 통집이 나는 것이 싫다는 건데 네. 근데 이렇게 삭감을 두터운 곳에 삭감을 가게 되면 그 돌이 이제 좀 많이 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뛰고 뛸 때 이런 데 툭툭 꼬부려가면서 돌을 압박을 하게 되면 여기 처음에 어깨 짚어놓은 돌과 실리를 좀 내주면서 쌓여져 있는 이런 조그만 돌들이 이 돌을 은근히 압박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난한 수를 선택했고요. 이제는 아래쪽을 벌려놓고요.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흑도 뭐 이 변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나요? 아, 여길 뛰나요? 아, 흑 두 점을 가볍게 해서 이 좌변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뭔가 그런 작전을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를 침투해 놓고 백이 두니까 다시 여길 뛰어나온단 말이에요. 네. 약간 욕심을 부리거든요. 이돌 뭐 그냥 다 살리겠다. 다 살리겠다는 건데 이거 네. 갈라 나오게 되면 백은 여기 때리는 게 선수기 때문에 흑이 여기 붙이는 약점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 네. 흑도 뛰어나와야 되는데 돌이 좀 일단은 흑이 좀 갈라지는 형태가 돼서 약간은 바둑이 엷어질 수는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이 아래쪽도 움직여 나가면서 굉장히 바빠지고 또 복잡해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민진 선수 초읽기 1회를 사용을 했고요. 4회 남아 있습니다. 자, 초읽기는 김혜미 선수가 먼저 몰렸지만 여기서 먼저 사용을 하네요. 아마 김혜민 선수가 이렇게 두 점을 바로 움직이는 것을 이민지 선수도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그렇죠. 생일인데. 독하게 이 두 점까지 움직이는데 이 뒤로 갔어요? 이 붙인 수의 의미는 네. 이곳을 젖히면 이렇게 늘겠다는 뜻은 아니고 네. 끊어가겠다는 뜻 같기는 하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여기를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둬도 여기 이렇게 뒤로 넘으면 뭐 큰 피해 없고 이 한 점을 수중에 넣었다 그런 뜻인데요. 네. 30초 하나 둘 약간은 그래도 좀 네. 약간 소극적인 수법으로 보여지죠. 일단 중앙을 한 칸 뛰어서 나오고 싶기도 했는데 자, 젖혔습니다. 끊겠죠, 여기선. 늘려고, 3선 쪽으로 돌이 늘려고 붙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끊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김혜미 선수도 이 상대의 끊는 수를 예상했을 텐데요. 여기서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타협의 진행이 있을까요? 글쎄요. 약간 수법이 30초 하나 둘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네. 식으로 그냥 이 돌은 내어주더라도 이 변쪽에서 여기 두는 게 이제 거의 절대 선수기 때문에 그럼 살 수는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엷기는 하지만 이런 수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사는 게 보여야죠 일단 이렇게 네. 돌려면 자, 그 변화도 생각해보고 있을까요? 김혜민 선수 초읽기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제 두 선수 모두 똑같이 4회 남은 상황이고요. 첫 번째 접전이 좌변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안에서 살겠다는 작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수죠. 그렇다면 이것은 좀 상대 집을 축소시키면서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일까요? 뭐 이제 이어야 되고요. 여기 넘을 때 네. 흙이 뭐 이쪽으로 이렇게 단수 쳐서 나오는 거는 뭐 돌파할 수 있지만 이 석점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여기서 일곱, 어떻게 둘까요? 이 정도 해놓고 일단 여기를 압박을 해볼까요? 여기 두고 싶기도 한데 일단은 네. 집으로는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를 압박을 해서 이 백돌이 흘러나오면 그때 뭔가 자연스럽게 네. 흐름을 타서 둘 수는 있겠죠. 자,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중앙 쪽에 어느 정도 흙의 응원군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 하변의 백을 압박할 수 있을지 좌변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예, 좌변의 백집이 좌상기부터 이어지는 이 백집이요. 다섯, 하나, 둘, 셋, 둘, 여덟, 아홉. 40집이 넘어요. 네. 예, 요 단수 치는 수도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일로 뚫을 수도 있다. 이 변화에 따라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길 먼저 선택을 했고요. 백도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변 쪽은 흙이 차지가 되지만 네. 백도 붙여서 이 다가온 돌을 기대면서 중앙 쪽으로 아주 두터운 행마를 하고 있죠. 이런 진행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백 모양도 아주 깔끔하기 때문에 네. 예, 여기까지 변화는 하나,
뭐 여기 실리를 좀 차지는 했지만 나중에 끊어서 또 응수를 타진하는 수법도 있어서 약간은 백이 이 탈출하는 그 흐름이 네. 괜찮아 보입니다. 아, 행마가 잘 나오고 있군요. 여기 뭐 늘어야죠. 다른 수는 없어요. 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면 30초. 또 여기 늘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둘 때 이 네. 다음에 이제 흑도 행마를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두 기사는 엄청 친해서 항상 붙어 다녔던 것 같고요. 기억이 네. 항상 밥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네. 오후 뭐 공부 좀 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 때 되면 둘이 쓱 나가요 같이 네. 가방 들고 출퇴근을 같이 했죠. 그래서 네. 시합이 있으면 끝나면은 이제 기다렸다가 이 같이 또 이 같은 동네인 하나, 기자들과 함께 둘, 셋, 퇴근을 네. 하고 그랬었는데 여섯, 지금도 여전히 동네가 가까워서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흑도 행마가 어려운데요. 이곳을 네. 하나 찔러서 단수치고 이렇게 막을 수도 있죠. 그냥 막으면 백이 이렇게 막으면 여기가 자축 모양이 되면서 아까는 공배가 여기가 하나 비어 있었거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단수 하나 쳐놓고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두 기사 이렇게 바둑 두는 거 보면 이제 애기 엄마 되면 네. 신경 쓸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둑판 앞에 앉은 두 기사의 모습을 보면 좀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하나 나가놓고 중앙을 연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깔끔하군요. 예, 백도 지금은 이곳을 둬서 네. 이렇게 막히는 요 교환을 하는 게 흙을 두텁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여기를 한번 끊어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늘어서 여기를 잡을래 이을래를 좀 빨리 물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호구 교환을 했고요. 이 교환은 약간 아까울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때에 따라서 그냥 있는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네. 일단 이 호구를 빨리 교환을 했네요. 여기는 뭐 백이 흙이 무조건 단수 치겠죠. 이런 데는 패를 겁내서 단수를 안 치면 안 돼요. 여기를 만약에 그냥 단수를 안 치고 때리면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일단 패를 하고 막 패감을 쓰다가 패감이 모자라서 그때 여기를 때려서 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요 일선에 먹여쳐준 게 악수이긴 합니다만 네. 이 패를 하면서 백이 또 악수 패감을 많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일단 무조건 단수 쳐야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추읽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추읽기 3회에 남아있고요. 지금도 끊어서 물어보고는 싶은데 요 교환이 약간 악수라 지금은 흑도 이렇게 잡을지 네. 아니면
이쪽은 선수들도 요 교환이 오히려 돼 있기 때문에 백이 만약에요 이런 데가 선수라고 한다면 요 후쳐져 있는 교환은 약간 악수의미도 있거든요. 그냥 네. 있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30초 하나 둘 앞으로 셋, 진행될 수순에 따라서 다섯, 악수가 여섯,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여덟, 있고요. 아홉. 자, 다 교환을 해놓습니다. 이 중앙 흑돌의 공격도 좀 노리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두고 이제 이렇게 둘 텐데 어차피 내가 여기 뛰는 정도의 행마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끊어놓지 않으면 뭐 여기 미는 건 거의 절대 선수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 돌이 있다고 본다면 여기 두 칸 뛰는 것도 여기가 간격이 나쁘지 않죠. 어차피 내가 여기를 둘 텐데 그러면 오히려 흙의 그래도 안형을 뺏는 의미가 있지 않냐 뭐 그런 뜻으로 이 교환을 한 것 같죠? 네. 여덟, 아홉. 이 두 선수의 우정이 정말 몇 년이나 되었을지 궁금한데요. 이 두 선수는 프로가 되기 전부터 같은 도장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또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요. 뭐 입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최소 25년 이상은 됐겠네요. 두 선수는 김원 도장 출신이죠. 또 입단 이후에도 친목 모임 또 공부 모임인 무협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 서로 다 같이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요. 무협회가 무서운 여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이민지 선수가 정한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예. 서로 친하기도 친한데 이렇게 공부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면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곳을 하나 나가놓고 이제 패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있는 것을 패감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자, 거기도 패감이고요. 네, 이 수가 사실 좀 재밌어요. 패감 겸 응수타진을 하는 또 의미가 좀 있죠. 이렇게 두면 네. 백이 나중에 이곳을 두고 여기를 젖혀서 좀 조여붙이는 맛이 있죠. 요거 하나를. 끝내기로 이득이 되겠네요. 이쪽을 받으면 네. 뭐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교환되면 나중에 뭐 이런 데를 젖힌다든지 뭐 나중에 뭐 돌이 놓여질 때 이거 네. 늘어서 좀 조여붙이는 걸 쓴다든지 이렇게 네. 둘 수가 있는데 지금은 흙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여길 두면 당장 당하는 게 눈에 보이고 네.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당장은 뭐 확실치가 않으니까 먼저 당할 수는 없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하지 않는 이 귀에 잡는 수를 선택했고요. 백이 이제 여길 때릴 텐데 이 패를 그래도 흙이 좀 그냥 지면 약간은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패감을 쓰려면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이 수는 패감은 되지만 일단 집으로 손해란 말이에요. 나중에 여기를 젖힐 때. 그리고 이 다음에 끊어가면 팩 또 집으로 더 손해고. 아, 네. 점점 손해군요. 예. 그렇다면 전체 패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패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결국 패도 못 이긴다면은 이 패감을 사용하다가 손해를 그렇죠. 더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흑이 네. 패를 패감을 쓴다면 뭔가 이런데 어딘가 침투를 해서 패감을 쓸 수도 있어요. 네. 세 번 남았습니다. 자, 김혜민 선수 출기 하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패를 해소를 하더라도 네. 나중에 여기를 때리면 다시 패기 때문에 네. 완전히 잡힌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이 지금 아주 큰 패를 쓰지 않더라도 백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패가 뭐 또 크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막상 또 그렇게 다르게 보면 아주 큰 패는 아니거든요. 네.
두텁긴 하지만 이 흑돌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만큼 크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자, 하나 꼽으려 놓습니다. 네, 일단 집으로 약간 손해인 패감을 썼어요. 이게 꼽으려 놨을 때랑 안 꼽으렸을 때랑 집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예, 이 차이는 흙이 여기를 젖힌 다음에 백이 손을 뺐을 때 다음에 여기를 붙이면 원래 이 돌이 없으면 이렇게 잡고 때려야 되는데 흙이 백이요. 선수로 끝내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붙일 때 가만히 늘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요 돌이 없으면 느는 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충이 돼 있어서 흙이 그 다음 끝내기가 후수가 되죠. 아. 여기 젖히는 수가 값어치가 작아지죠. 흙이 미리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약간 손해입니다. 집으로 따지자면 제가 나중에 계산이 좀 정확히 되면 계산서가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자, 패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자, 김혜민 선수도 악수 패감, 이 손해 패감을 사용하면서 이 패를 이기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자, 과연 패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김혜민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속기대국 2국입니다. 8라운드 3경기입니다. 3차 회상 케이블카와 여수 거북선의 대결. 자, 김혜민 선수와 이민진 선수 상대 전적에서 김혜민 선수가 11승 4패로 앞서 있고요. 많은 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곳을 백이 끊으니까 때려버렸고요. 축으로 잡자 여기를 단수 쳤어요. 패싸움이 일찍 끝이 났네요. 싸움을 좀 더 하진 않을까 싶었는데 두 번 남았습니다. 이것은 백이 일단 지금 여기를 이어서 응수를 타진해야 돼요. 여기를 두면 뭐 단수나 빈삼각을 교환하더라도 이 돌이 살아있고 그걸 교환하지 않으면 백이 흙이 여기를 꼬부리는 순간 석점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여기를 이어서 빨리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 선수를 연결하는 것을 방비하려고 이 아래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요. 그럼 일단 이 교환은 대이득이죠. 자체로 이득이군요. 어차피 석점은 잡히는 게 남아 있는데. 네. 그냥 때립니까? 자, 교환을 하지 않고 이민진 선수는 여기를 그냥 때린 건 흙이 여기 둘 시간이 있느냐 이거죠. 거기 뒀다가 내가 여기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돌이 붕 뜨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이 돌이 살아가면 여기 집이 다 깨지고 이 흙돌만 오히려 좀 곤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흙이 꼬부려서 이 백 넉점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도 한 점을 잇는 수가 있다라는 생각일까요? 뭐 약간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남아 있다는 뜻이고 지금 여기 손이 돌아올 겨를이 없다 뭐 그 뜻인 것 같아요. 또 여기 하나 때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 살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터운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김혜민 선수도 추울기 하나를 보내고 두 선수 모두 추울기 2회씩 남아있습니다. 자, 이 패싸움이 끝이 나자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백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지금은 흑의 우세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두텁게 아예 한 점을 따내놓네요. 거기를요? 아주 두터운 수긴 한데 백이 여기 연결을 이렇게 하게 되면 괜찮나요? 이렇게 하고 여기 두면 때리고 이렇게 늘어도 내가 뛰어서 도망가면 나중에 여기 째는 게 남아있다 뭐 그런 뜻인가 봅니다. 30초 하나 둘. 근데 이민진 선수도 여기 당장 축인데도 여기를 때린 건 흙이 손을 빼면 이걸 결행을 하겠다는 뜻뿐이었거든요. 바로 나갑니다.
백돌이 양쪽으로 갈려 있잖아요. 예. 여기서는 이 102점을 연결하는 것은 필연인가요? 아까 아니면 여기를 네. 이렇게 여기를 늘어서요? 네. 근데 여기를 둘 때 여기를 한번 밀게 되면 이때 응수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 호구 치면 단수 치고 두 점이 잡히는 상태에서 뛰어나가고 네. 뭐 이렇게 두면 여기도 써 그 다음이 없죠. 예. 여기에도 백이 여기 둘 때 이렇게 잡으면 그때는 뭐 이런 식으로 씌워서 둘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은 좀 애매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점을 밀어서 살려 나갑니다. 여기서 백이 이렇게 두자니 이 패가 남아 있고 이렇게 두는 건 나중에 여기가 약간 남아 있단 말이에요. 흙이 네. 도망간 다음에. 아, 그렇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가만히 늘어놓습니다. 자, 이렇게 백이 아래쪽을 연결하게 되면서 흙 다섯 점이 중앙으로 붕 뜨게 되었는데 이것은 두터운 돌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약간 공격당할 여지가 남아있는 돌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흙도 여기 아까 때려놓은 자리가 이제 두텁게 형성이 돼서 네. 이게 뛰어서 도망가고 나서 보면은 오히려 이런데 째는 게 좀 나중에 백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고요. 뭐 흙이 그렇게 곰마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백도 이제 뭐 마땅한 공격 수단이 없다면 이런데 호구 치는 정도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이 전체적으로 좀 두터워진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돌을 여러 군데 때렸죠. 한 군데, 두 군데, 뭐 몇 군데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자리는 결국 백이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8라운드 3경기 여수 거북선과 삼척 해상 케이블카 이 상위권 진출을 노리는 두 팀이 후반기 첫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속기 대국 2국 절친 대결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인터뷰로 두 팀의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삼척해상 케이블카와 여수 거북선 자, 이렇게 3위와 4위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기 첫 경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각오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자, 먼저 이현욱 감독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후반기 첫 경기인데요. 삼척 팀한테 전반기 때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서도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전반기 뭐 나름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후반기 오늘 첫 경기부터 또 좋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면에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이 4승 3패 기록 중에서 이 3패 0대 3 0봉패는 없었어요. 여수 거북선에서 이 유일하게 0대 3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후반기 첫 경기 남다른 각오로 임할 것 같습니다. 각오 들려주시죠. 네. 여수 거북선 팀이 상당히 전력이 상당히 탄탄한 팀이에요. 그래서 1라운드 저희 첫 경기 때 3대 0으로 0봉패를 당해서 그때 조금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됐었는데 아마 이번 그 대국전에 선수들이 그 남다르게 좀 준비를 해서 이번 라운드에는 좀 좋은 성적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 오더가 정말 재미있게 나왔어요. 그 여수 거북선에서는 3대 0 완봉승을 거두어서였나요? 똑같은 오더를 제출했는데요. 작전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열심히 이제 생각하다가 보니까 오더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똑같이 내는 거 아닌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나온 오더가 저희 팀으로서는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해서 그러다 보니 이현욱 감독님은 네. 오늘 오더가 상당히 만족스럽겠네요.
저희는 만족스러운데 아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고요. 장고대옥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하고 낸 오더고요. 그런가요? 네, 속기는 뭐 50% 확률이라서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김은지 선수와 송혜령 선수의 대국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가요? 이용찬 감독님은 이 오더 어떻게 좀 평가를 내리시나요? 저도 장고대국은 김은지 선수와 송혜령 선수가 좀 만날 거를 좀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현욱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김은지 선수와 송혜령 선수가 대결을 했을 때 각자 팀에서 이제 다 자신 있는 오더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은 반대로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이현욱 감독님은 이 장고대국을 예상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3차 해상 케이블카에서 이민지 선수가 장고대국 출전이 가장 많거든요. 어떻게 김은지 선수의 장고 출전을 예상하셨나요? 그건 좀 자세한 건 영업 비밀이라. 얘가 또 있군요, 또. 근데 김은재 선수가 일단 저희 팀에 김혜민 선수와 대국을 이제 그 뭐 리그를 포함해서 두 번을 최근에 만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두 번을 어떻게 또 김혜민 선수 다 이기다 보니까 아마 그것도 좀 염두에 뒀던 것 같고요. 네. 아마 근데 삼척 팀에서도 송혜령 선수를 예상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붙어도 나쁘지 않겠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붙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그 이용찬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3차 해상 케이블카에서는 이민지 선수가 장고대국에 4회 출전했고 나머지 선수는 1회씩 출전을 했어요. 거의 장고를 담당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번 후반기 첫 경기에서는 속기 대국에 출전을 했거든요. 어떤 작전이 있었을까요? 김은지 선수가 쭉 이제 속기 대국을 많이 해왔는데 바로 전 라운드 그 7라운드 때 장고 대국을 한번 출전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보다 장고 대국을 또 잘 적응하고 잘 두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장고 대국에도 많이 출전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바둑 내용이 또 참고가 되었군요. 이 두 감독님 오늘 이 김혜민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절친 대결은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이현욱 감독님부터. 네. 아니요. 애초부터 이제 그 삼척 팀과의 대결 때 이민진 선수가 생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김혜민 선수도 제발 이민진 선수랑 안 두고 싶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했었는데 네. 저도 붙일 마음은 없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절친이다 보니 서로 좀 운명적으로 또 만난 것 같습니다. 역시 두 선수 인연이네요. 그 이용찬 감독님은 어떠세요? 오늘 또 이민진 선수가 또 우연치 않게 오늘 대국일의 생일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 감독님 이민진 선수 생일 선물 뭐 준비된 거 없나요? 저는 이미 했습니다. 어떤 선물 준비하셨나요? 네, 뭐 좀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네. 네, 대국 전에 그냥 좀 가볍게 축하한다고 하면서 보내주고 그런데 이용찬 감독님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조용하신데요? 대국 끝나고 그 마련이 되어 있겠죠? 네, 대국 끝나고 저희 팀원들이 축하를 좀 많이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 또 이 유일한 남성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네, 굉장히 세심한 모습입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삼척 해상 케이블카와 여수 거북선의 두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예, 지금 여기 호구를 한카티니가 여기 호구 쳤고요. 흙이 붙이고 늘고 백이 느는 건 귀에 막히니까 여기까지 붙였고 바깥쪽을 끊어서 이곳을 젖혀서 어느 정도 귀를 이제 살아났고요. 약간 지금 맛이 좀 나쁜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리고 백이 여기를 씌우면서 공격을 했고 흙이 이곳을 째면서 좀 응수를 타진하니까 여기를 찝은 상황인데요. 네. 찝은 수는 좀 많이 악수인데 여기를 찝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더 안전하게 연결하려는 작전인가요? 예, 이렇게 돌을 더 하나 교환을 해놔서 여기 네. 맛을 직접적으로 못 노리게 하겠다는 거긴 한데 네. 여기가 절대 선수란 말이에요, 이 근처가.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여기를 이렇게 둬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타계가 돼 있는 형태고 여기가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돌이 확실치가 않아서 뭐 직접적으로 노리는 것은 확실치 않다 뭐 그 뜻인가요? 이렇게 끊게 되면 좀 궁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두면 이제 산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면 살기는 살았는데 흙이 여기 집이 꽤 나는 형태고 여기가 집이 확실하게 된 다음에 이거 준동하는 맛도 별로 없고요. 네. 이렇게 흙이 차단을 해간다면 꼬리는 떼어주고 몸통은 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흙이 전체를 노리기 위해서 이 급소를 치중해 간다면 궁도는 안전한 건가요? 근데 여기를 이제 치중을 가면 네. 백도 여기를 가만히 이을 텐데 여기를 눈목자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돌 때문에 여기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조여 붙일 때 네. 이런 식으로 조여 붙일 때 뭐 확실치는 네. 않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약간 배석도 관계가 있겠군요. 자, 치받아서. 아, 거기까지요. 그 교환을 해놓네요. 이 백 전체를 노리는 걸까요? 옷집을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네. 두면. 뭐 이것까지 끊어놓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 젖히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꽉 막아갔습니다. 백도 후퇴하지 백도 않았고요. 당연히 이제 맞겠죠. 여기서 바로 끊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끊어가도 다시 여기 다시 치면 잡히니까 이런 네. 데를 어딘가를 둬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음에 여기 두면 사는 형태라 여기를 네. 끊어놓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아. 그냥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백이 여기 치중을 가는 게 기분이 좋은데 그 타이밍에 흙도 여기 단수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쪽으로요? 아, 안정적으로 정비를 해놓습니다. 아, 지금은 이쪽으로 젖히는 게 낫을 것 같은데요. 이쪽을 젖히면 네. 이렇게 두더라도 지금 이 형태는요. 어차피 여기 두면 여기 받으면 여기 백돌이 오는 것과 여기 흙돌이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여기를 왜 안 젖혔을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 치중 갈 때 먼저 단수 치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으면 30초 하나 뭐 큰 흙은 이 들여다본 게 압박을 네. 할 수가 없고 네. 백은 못 살아 있으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백의 탄력도 면에서 차이가 있겠네요. 네. 결국 여기를 둬야 되는데 네. 아 여기 누구 돌이 오느냐에 따라서 백의 안형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아 이 수는 좀 여기를 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모양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흙이 약간 느슨했던 것 같고요. 이젠 백이 살아있는 형태라 왜 여기를 안 뒀을까요? 이랬으면은 네. 젖힐 때 여기를 막아도 여기가 선수라고 보고 여기가 선수라고 본다면 백이 못 살아있단 말이에요. 손을 돌리고 우상비 아, 더 이상의 맛을 노리지 않고 네, 한 점을 제압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네, 그걸 끊어 잡는 거 정도로 네. 백은 완전 딱 두 집 놔야 되고 흙은 7집 정도 확보를 하면서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100집, 2집 빼더라도 흙집이 5집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상변이 어느 정도 흙진이고 그리고 선수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판단은 맞았던 것 같은데 네. 아 여기 이쪽으로 젖혔던 거, 이거 호구 쳤던 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 젖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네. 흙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큰 자리 또 두터운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니면 김혜미 선수가 지금 이 아래쪽에서도 좀 움츠렸잖아요. 호구를 네. 안쪽으로 두면서 네. 약간 느슨했고 그리고 우상규에서도 한 점을 제압해 두었고요. 우변에서 노림이 있나요? 우변에 이런 돌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런 데 뭐 이런 자리를 보통 노릴 수 있는데 네. 여기를 차단하게 되면 요 돌 때문에 뭐 큰 수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 자,
삶을 확실하게 해놓지 않고 먼저 한 점을 움직여 나가는데요.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더 잘 살 수 있나요? 흑이 지금 여길 둘 수가 있는데요. 백도? 그럼 백이 네. 어설프게 두면 수상전이 안 되고 완전히 조여 붙여야 되는데 여길 붙이면요. 밑으로 빠지면 끊어서 석점이 떨어지거든요. 이거 한 점 잡으려고 그러다가. 맞보기군요.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네. 넘어가면 아무리 돌려서 조여 붙여도 그렇죠. 왜 여기를 그냥 살아야죠. 이렇게 두면 돌이 잡히는데요. 사는 돌이 잡힙니다. 욕심을 부렸는데요. 순간적으로 느는 게 절대 선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한 수도 아니고 반수만 내다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일선으로 넘어가는 형태라고 할지라도 네. 여기를 돌을 하나도 가일수로 안 하고 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흑집이 네. 상당히 크죠. 6, 7, 8. 사석 작전인가요? 자, 나를자로. 좀 많이 아쉬운데요. 우상귀를 포기하고 상변을 택했는데요. 여기서 흑이 이곳을 한 칸 뛸 수도 있어요. 백이 수상전에서 이기려면 완전히 조여야 되는데 그러면 뛰어서 넘어가니까요. 네. 그리고 늦춰서 받는 건 수상전에서 이기면 되고 그러면 이 교환은 이 급소를 맞을 때는 이득이죠. 여기 한 칸 뛰어져 있는 이 형태가. 네. 하지만 반대로 뛰었는데요. 백이 바로 막아갈 수 있나요? 여기요? 네. 약점은 없는 건가요? 이곳을 당장 나와서 끊는 건 여기 일선을 젖힐 때 이건 흙이 괴로워요. 이건 흙이 네. 잘 안 될 것 같고요. 수상전이? 일단 백은 막을 수가 있네요. 네. 네. 바로 막아갑니다. 흙이 이쪽으로 뛴 것은 이 뛴 수로 해서 이게 완전히 이 돌을 잡을 수 있으면 뛰는 수가 일리가 있는데 네. 지금 백이 여기를 막으면 이걸 끊어잡았다가는 여기 톡 끼우면 수상전이 안 되죠. 한 점 잡을 때 빠지고 빠지면 그러면 흙이 또 받아야 되는데 또 받게 되면 이거 한 칸 뛴 수는 이상한 수죠. 아, 악수가 될까요? 완전 이상한 수죠. 이러면 이걸 왜 뛰었습니까? 김혜민 선수도 글쎄요. 순간적으로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네. 내가 실수했네라는 그런 표정이 살짝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교환이 오히려 이 반대쪽에 흑의 세력에게는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뛰려면 반대쪽에서 뛰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30초 하나, 둘, 셋 백도 두텁게 정비를 합니다. 두텁게 하나 눌러놓죠. 뭐 흙이 이제 손을 빼도 되긴 되지만 여기 잡는 게 선수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상당히 큰 악수 교환을 한 꼴이라 여기 한 칸 뛴 손은 실수예요. 악수 교환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백을 두텁게 만들어 주었고요. 6, 7, 8, 9, 10. 또 안녕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백도 한 점을 잡아 놓겠죠? 선수 교환을 해놔야 되죠? 잡아서 또 하나 더 이렇게나 뭐 이렇게 잡게 되면 이렇게 놓게 된다면 당장 손을 빼더라도 아주 강력한 공격 수단은 없고요. 그 다음에 큰 자리가 어딜까요? 이런데 마땅히 아주 큰 자리는 없네요. 눈에 확 들어오는 곳은 안 보여요.
이쪽으로 밀어야 될까요? 이쪽으로 밀은 게 일리가 있는 게 나가면 여기를 두고 단수 칠 때 이곳을 두면 때릴 때 있더라도 패도 안 나요. 그냥 수상전에서 네. 완전히 잡혔어요. 여기 두면 여기 빠져서 그냥 뒤에서 조이면 패 형태가 아니고요. 네. 뭐 딴 데 두는 건 여길 찝히게 되면 조여 붙여도 수상전이 안 되죠. 여기도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 돌을 살리게 되는 건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면 네. 이건 뭐 아주 백이 잘 됐죠. 아 여기를 그래도 하나 받아주네요. 약점이 신경이 쓰였을까요? 뭐 이거 씌움 당하면 좀 공격을 심하게 당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흑도 이제는요. 30초 여기를 하나, 막아야 될까요? 둘, 이제 별로 둘 셋, 데가 없어요. 다 뒀네요. 네. 5, 6, 7 그 자리가 선수로 들을까요? 약간 맛은 나빠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 때린 자리 여기 네. 때렸군요. 흙이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수단이 있기는 있는데 네. 이건 뭐 이쪽으로 이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수상전을 봐야 되고 이렇게 두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끊어서 잡는 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남아 있더라도 여기 넉점은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백도 지금 여기를 두기보다는 여기 이렇게 밀어두는 이 자리가 막상 큰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초읽기 하나를 보냈고요. 이민진 선수 이제 마지막 초읽기가 되었습니다. 김혜민 선수는 한 번의 여유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판 전체를 여섯, 둘러보고 일곱, 있는데요. 형세 여섯. 판단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마지막 초읽기의 이민진 선수. 여섯, 자, 오늘 여섯, 생일을 맞이한 삼척 해상 케이블카의 삼지명 이민진 선수입니다. 과연 생일날 승리로 장식을 하면서 기분 좋은 생일 또 기억에 남는 생일을 만들 수 있을지. 이민진 선수의 정말 가족 같은 절친이죠. 여수 거북선의 주장 김혜민 선수입니다. 이민진 선수를 상대로 11승 4패의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두 기사의 상대 전적 최근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여기 나를자랭만 했는데 글쎄요. 이 돌을 압박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민진 선수가 여기를 둔 걸로 봐서는 네. 여기 찌르는 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찌르는 순간 여기를 흙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두기도 마땅치가 않네요. 여기 찌르는 걸 요 돌의 형태를 좀 보고 나서 네. 왜냐면 이 교환이 기분은 좋은데 백의 여기 안형이 일단 약간 없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안형만으로 보면 좀 악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까지요. 자, 강하게 흙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터움이 형성이 됐는데 이민진 선수의 생각은 여기 두터움을 이 흑돌을 그래도 좀 압박을 하면서 이 돌이 뭐 여기도 언제든지 살기는 하는데 또 함부로 뭐 강하게 두기도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쪽을 하나 밀어두지 않고요. 그럼 백이 여기를 막을 텐데요. 여기를 막은 다음에 다음에 여기 콕 찍는 이 형태가 너무 기분 좋아서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백이 여기를 막고 싶습니다. 김혜미 선수 수습 미스였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판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만 정리가 된다면은 정확한 집의 윤곽이 드러나겠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뭐 중앙은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집으로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뭐 우상기 집이 한 25집 정도. 12집. 여기 10집. 그러면 22집에 25, 47, 48, 49, 쉬운, 쉬운 하나. 흑이 쉬운 5집 정도가 일단 확정이 돼 있죠. 100은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맛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집으로만 본다면 조금 뭐 35집 약간 넘는 것 같아요. 35집 보고요. 37, 36, 40, 44. 여기 집이 좀 애매하긴 한데 한 6집 정도. 44 쉬운 집. 아까 흑집이 몇 집이라고 그러죠? 55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공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바둑판 딱 봐도 흙이 따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흙이 사석 9개 가지고 있고요. 백은 사석 2개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지금 여기를 하나 안 밀어놔서 백이 젖히고 이렇게 콕 막은 자리가 기분이 좋죠. 네. 아 기분 좋아요. 이 자리까지요. 아 여기 형태가 흙이 좀 약간 망가진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또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모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 모양이 상당히 기분이 좋아졌죠 여기. 네. 저희가 형세 판단을 했을 때는 딱 만만치 않은 바둑처럼 보여지거든요. 예. 중앙의 처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떨까요? 약간 기분이 나빠요. 그 형태 자체가 벌써 많이 당한 느낌이 들죠. 여기서 백이 여기 어디 하나 그래도 지켜놔야 되지 않나요? 여기 째면 또 약간 애매해지거든요. 백도? 네. 흙도 여기 먼저 뗄 수는 없었을까요? 백은 여기 하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이 아까 6집 빠졌는데 6집보다는 좀 더 많이 나겠죠. 6, 7, 8, 9. 자, 여기서 계속 신경이 쓰였던 자리 좌변을 지켰습니다. 그건 안 다가보고 지킨 것 같은데. 아 거기 어떻게 되죠? 거기 흙이 째고 나왔어요. 네. 여기 바퀴가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또 가만히 밀어요. 있는 순간 한 칸 뛰면 두 점이 떨어졌어요. 이 쌍립이 100% 선수라. 네.
두 점 잡히면 크잖아요. 크죠. 네. 근데 두 점이 안 잡힐 수가. 두 점이 잡힐 것 같은데요. 여기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가만히 찌를 때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면 네. 위로 입구자로 네. 연결해도 아래쪽이 조금 신경 이수로 이렇게요? 아니면 그 위로요. 오목처럼 입구자로 아예 두 점을 연결하면 여기요? 네. 오목처럼이 아니라 오목인데 이거? 네. 그러면 오목으로. 네. 여기를 둘 때 위험할까요? 여기를 둘 때 위험하죠. 여기를 두면 네. 이거는 설사 이렇게 해서 수상전이 이긴다고 할지라도 다 조여 붙이면서 요거 단수구 선수로해서 잡히는 게 어차피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를 네. 가만히 네. 아, 그쪽으로 열로 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힘 있게 밀어 붙이네요. 이걸로도 두 점을 포획할 수 있다는 생각일까요? 열로 찌르고. 받을 때 한 칸 뛰면 잡혔는데 왜 확실히 잡는 것을 두지를 않고 이쪽으로 밀었을까요? 여기 둘 때 다른 수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그 두 점은 못 살리는 게 아니냐 네. 그런 표정 같기도 해요. 지금 김혜민 선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차피 잡을 수 있다면 그 교환은 집으로 손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민지 선수는 지금 나왔거든요. 이것은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자, 여기서 끊었을 때 살리겠다는 거죠. 지금 네. 뭐 살리겠다는 건데 이렇게요. 아, 여기 여기가 이렇게 두고 그냥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두면 이거 하나 끊어 놓고요. 그냥 이렇게 둬서 여기를 두더라도 이것을 빠지면 요 모양을 이걸 잡더라도 궁도가 안 나오죠. 여기를 잡으러 가는 건 이렇게 되면 이 흑돌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약점도 있고 요거 한 점 끊어지는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우선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위험해 보이지는 않은데요. 좌변에 백돌이 갇혔습니다. 사활이 어떻게 될지 좌변 형태 못 살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잡으러 가게 되면 네. 지금 찝은 것은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보는 대마를 건가요? 살릴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네. 그곳을 잇는 건 글쎄요. 우변 잡으러 갈 때 위험해 보이고 지금은 네. 여기를 뭐 젖히든지 뭐 늘든지 아니면 뭐 이쪽을 젖히든지 여기 느는 수가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일단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이을 수 있을까요? 여기 잡으러 가면 못 살 것 같은데요. 자, 중앙으로 꼬부려서 지금 좌변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중앙이요. 여기는 너무 나가고 싶죠. 뭐 이거 잡으러 가는 게 네. 될 거는 같은데 그래도 너무 나가고 싶긴 하거든요. 네. 이게 막히는 형태로 본다면 실전 심리상 여기를 나올 것 같긴 한데 잡으러 가는 게 수익기만 확실하다면 네. 저 자리는 너무 아프죠? 백도 여기를 밀었다는 건 네. 이제는 살겠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있겠다는 뜻은 뜻 같지는 않아요. 여기이면 이건 정말 욕심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 번 더 이었습니다. 아니 우변은요? 이게 뭐 수액기를 정확하게 하고서 손을 뺀 건가요? 너무 떨리는데요. 잡으러 가면 위험해 보이는데 이게 뭐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여기요? 이젠 백도 일단 살고 버텨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네. 뭐 대마가 쉽게 죽겠습니까? 일단 여기 늘어서 살아야죠. 자 이제 다시 우변을 살릴 기회가 생겼는데요. 지금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우변은 안전하다고 아예 지금 한수를 두니까 네. 그래프가 쭉 올라갔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네. 우변 잡으러 가면 잡힌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민지 선수가 지금 세 번째 손을 빼고 있잖아요. 우변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생일인데 내 돌 잡으러 오겠어 뭔가인지 모르겠는데. 네. 김민미 선수는 네? 초읽기가 하나 여유가 있는데요. 자, 일단 칼을 뺐어요. 약간 반대쪽으로 치중을 가긴 했는데 네. 급소 치중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그 급소와는 한 칸 아래입니다. 이것도 백의 궁도를 파워시킬 수 있을지 이수의 의미는 이렇게 두면 이곳을 찌르고 네. 마지막 한 칸을 띄어서 요 다섯 점만 그냥 챙겨두겠다 뭐 네. 그 뜻인 것 같아요. 다 잡으러 가는 초읽기에 몰렸기 때문에 다 잡으러 가는 수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확실한 김혜민 선수도 네. 약간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수로 두어 가는군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다르게 잡으러 가는 거 확실치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정도로 두면은 네.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두더라도 네.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둘 때 그때 여기를 둬서 잡으러 갈 수도 있긴 있네요. 아, 계속요. 예, 그러면 백이 사는 자리는 여기인데 네. 일단은 너무 큰 이득을 받기 때문에 한 칸 뛸 것 같아요. 이런 정도면 예,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백이 치받아서 한 집을 내는 것도 흙이 꼬부리게 된다면 한 집을 만들 수 있나요? 여기요? 네. 이거 여기 아 그냥 중앙 떼어주고요. 예? 뭐, 예? 중앙 아 아닌가요? 예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두면 아 예, 예. 백이 그러면 지금 버티는 수는 여기 있는 수고요. 네. 마지막 이렇게 둘 때 그때 둘, 찌르고 셋, 여기 둘 때 이렇게 치받아서 여섯, 이게 백의 유일한 여덟, 아홉. 예 승부. 것 같아요. 그럼 흙도 꼬부려서 잡으러 가기 전에 먼저 중앙을 꼬부려서 백에 한 집 만드는 수를 방비하면 안 될까요? 아 여기요? 네. 아 그거는 있네요. 이렇게 하고 예, 요거 교환하고 여기를 먼저 찌른다는 얘기죠? 네.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받으면 그때 두면 되니까. 그리고 이 돌을 만약에 버리고 백이 사는 건 흙이 아주 고맙죠. 아, 이걸 지금 하고서 두면 되겠네요. 아. 아, 김혜민 선수가 지금 이걸 보고 있네요. 괴롭습니다, 백이. 안 되네요. 하나, 여기를 둬야 되는데, 셋, 여기를 먼저 둬서. 여섯, 일곱, 여덟.
먼저 이 선에 빠지면 그거는 곤란해져요. 네. 이걸 먼저 빠지면 여기는 이제 한 집이 나 있으니까 그때 두면 그때 찔러서 선수하자고 하는 것은 여기를 딱 끼워서 돌려서 이렇게 두면 여기도 살고 이 돌도 살아가니까요. 이거는 네. 흙이 난리가 나죠. 지금 중앙을 딱 꼬부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 그렇죠. 김혜민 선수 준비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예. 친한 언니 생일인데 예, 내용은 가차 없네요. 자, 양쪽이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아 중앙 버릴 수는 없는데요. 중앙 버리면 그냥 곤란한데요. 아, 이민지 선수 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 네. 지금 이제 뭐 여기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거 뭐 10집 짜리니까 그냥 이거 그냥 끊어서 잡겠죠. 아, 그것도 나요. 100이 어차피 여기 둬야 되고. 네. 아, 이거 잡히면 힘들겠는데요. 이게 뭐 너무 큰 거 아닙니까? 20집이 늘어났죠? 어마어마하게 두터워지면서. 이건 안 네. 되겠어요. 아까 이 중앙에 102점이었는데 100이 움직여 나오면서 덩치가 하나, 커진 거잖아요. 우변을 좀 흙도 네. 보태주긴 그래서, 했는데 네. 중앙을 보태준 게 훨씬 크죠? 네. 아, 그건 안 받겠죠. 이건 정말 안 받을 것 같아요. 중앙을 포획했습니다. 자, 8라운드 3경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최정 선수가 8전 전승을 거두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김채영 선수가 7승. 그 뒤로는 5승 2패를 거두고 있는 선수가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김미리 선수와 김혜민 선수가 있습니다. 김혜민 선수 주장으로서 또 좋은 성적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이 약간 이하한 것 같긴 해요. 김혜민 선수는 여전히 주장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민진 선수도 이 여류 정상을 오랫동안 또 차지했던 선수인데요. 그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많은 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민진 선수가 4승 11패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좀 개인적으로 이런 친한 사이의 대결이 좀 힘겹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고요. 뭐 좀 두 기사의 상대성도 있을까요? 뭐 기풍 차이, 기풍이 좀 연관될 수도 네. 있고. 네. 두 기사의 첫 만남은 2011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2001년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2001년에 처음 만나서 김혜민 선수가 3연승을 거두었고요. 이민진 선수가 그 이후에 이 3연패를 끊어냈지만 또 이후에 김혜민 선수의 4연승, 그 뒤로는 또 이민진 선수의 3연승, 또 2015년부터 마지막 대국이었던 2017년까지는 김혜민 선수의 4연승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의 흐름에서 이 김혜민 선수가 최근 4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이민진 선수가 중반까지 잘 이끌어왔던 것 같은데요. 중앙이 잡히면서
글쎄요, 여기서부터는 형세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형세 판단이요? 지금은 흑이 많이 유리하겠죠? 네. 예,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100이 61 정도 나고요. 생각보다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그런가요? 예, 네.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그런데 흙이 좀 두터워서 하나, 둘, 셋, 여기도 넷, 나중에 약간씩 당하는 데가 조금 남아 있고요. 네. 이제는 여기 막는 자리가 가장 커 보이죠? 여기 막는 자리가 커요. 거기도 크죠? 거기도 크고. 근데 지금은 네. 이게 넘어가는 건 어차피 안 되고 때려서 이렇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있는 것보다는 여기 그냥 이렇게 찌르는 이 자리가 또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받는 것보다는 다른 끝내기를 하는 것이 더 큰 상대를 크네요. 추궁하자면 네. 이런 데 늘 수는 있는데 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 이렇게 밀면 여기를 둬야 되고 이렇게 그냥 타고 나오면 연결이니까 여기 찌르는 자리가 집으로 가장 커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두터운 자리 선택을 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또 연결을 해놓습니다. 자, 김혜민 선수는 올 시즌 5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연승이고요. 오정아, 박소율, 허서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5승 2패 중에 2패는 김채영 선수와 강지수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이민진 선수는 3승 3패. 1라운드 또 친한 기사인 송혜령 선수에게 패했지만 2라운드서부터 4라운드까지 3연승을 달렸고요. 하지만 5라운드와 7라운드 패하게 되면서 최근 2연패 허서연 선수, 최정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국내 대회인 지지옥션배 예선전이 있었는데요. 김혜민 선수가 이다혜, 김은지, 유주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이민진 선수도 송혜령, 현미진, 이유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본선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여류팀 대표로 네, 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형세는 흑이 유리한 가운데 이제 종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뭐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반면 거의 10집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아. 요 차이를 더 이상 좁히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흑이 좀 두터워 보이기 때문에 네. 바둑이. 판도 많이 좁혀졌고요. 남아있는 자리에서 흑의 두터움의 자리가 더 많이 있고요. 자, 백이 추격하기는 힘든 형세가 된 것 같은데요.
이민진 선수의 눈빛은 마지막, 살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흑이 여기를 막아놓게 되면서 백이 여기를 안 받으면 여기 치중 갈 때 사활이 문제가 되죠. 사활이 문제가 됩니다. 요거 단수는 선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 어딘가 지켜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데 입구자나 이 위쪽이라든지 그러면 흑이 하변 쪽에 손이 돌아오게 되면 확실히 흑이 좀 유리해 보이네요. 나란히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삼척해상 케이블카와 여수 거북선. 자, 개인 승수로 삼척해상 케이블카가 1승 앞서 있어서 3위, 여수 거북선이 4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그곳은 선수지만 그래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뒀다가 여기 치중을 가는 순간 여기 집이 안 나고요. 백이 이렇게 버텨서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어놓게 되면 여전히 치중 가는 게 남아있어요. 네. 예. 수가 나죠. 예. 교환을 해놔도 자충이 채워지면서 여전히 맛이 남아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하나 지켜야 됩니다.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프로 기사 생활을 20년 넘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친한 친구와 대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예. 최명훈 해설위원도 많으신가요? 뭐 알면서 자꾸 물어보시죠. 네. 예전에 이제 네. 좀 이창호 구단하고 친한데 네. 네. 예. 뭐 여섯. 하도 얻어 터져가지고 젊어서 또 친구와 이렇게 또 중요한 대국에서 만나면은 약간 부담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이창호 구단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아, 네. 저는 뭐 맞은 기억뿐이 없어서 아, 이게 예, 때린 사람이 좀 이렇게 편한 기억이 있을 테니까 입장 차이가 또 있을까요? 네. 이렇게 친구랑 대국을 하고 끝나면 좀 어색하지 않나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그 성향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근데 네. 글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그렇게 친했나? 그럴 정도로 그때는 시합이 뭐 결승전 두고 끝난 다음에 도전기 네. 같은 거예요. 네. 끝나면 같이 밥을 먹고 네. 같이 오락실에 들려서 오락을 하다가 그러고 집에 갔어요. 아. 이게 패배 아픔 속이 없었나? 지금은 뭐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흑이 네. 예, 하변까지 손이 돌아와서는 뭐 반면 10집 이상 흑이 유리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전에 조은영 구단과 이제 이창원 구단이 사제 대결을 펼쳤을 때 예.
때는 이창호 구단이 이제 조은영 구단의 이제 내제자로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항상 이렇게 뭐 결승전 이런 대국을 하고 이창호 구단이 승리를 거두고 나면 이제 같이 집에 돌아가는 그때가 조금 괴로웠다라는 그런. 근데 그게 같이 집에 돌아간 적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네. 늦게 끝나면 같이 가는데 네. 좀 이제 이창호 구단이 큰 다음에는 뭐 굳이 꼭 집에 같이 갈 이유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조수님이 물어봤을 것 같은데 조은영 구단이 같이 갈래? 하고 물어보고서 뭐 창호가 이창호 구단이 좀 머뭇머뭇거리면 네. 그냥 나 먼저 갈게 하고 먼저 가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이창호 구단이 예전에 시합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보통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네. 아버지랑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랑 탁구를 치고 네. 뭐 그리고 이렇게 가는 집에 가는 경우도 있었고 네. 아니면 같이 오락실을 갔다가 그렇게 집에 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또 이창호 구단의 유명한 그 오락실 사진이 네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제가 언론에 나온 거를 알고 있기로는 네. 그게 예전에 그 삼성화재배 네. 예, 대전 유성연수원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거기 오락실이 있는데 뭐 그냥 간혹 거기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제 오락실에서 예전에 하게 되면 예전에 관철동에서 그 네. 종로 쪽에 그 관철동에 한국기원이 있었을 때 그 근처에 오락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뭐 이렇게 격투기 오락이나 아니면 네. 뭐 우주선으로 이렇게 막 총알 쏘다가 폭탄 터트리는 그런 오락이 있거든요. 네. 제목은 기억이 안 나고. 그런 거 하면 동전에 이만큼 싸놓고 합니다. 네. 아, 그런 또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었군요. 이창호 구단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까요? 이 방송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또 오랜만에 추억해졌지 않을까 생각이 보고 드는데요. 보고 있다면 지금 어쩌면 문자가 와 있을 뭐 이민지 선수와 김혜민 선수도 지금은 서로 결혼하고 또 출산도 해서 서로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결혼 전에는 이렇게 대국을 같이 하고 또 같이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거의 없고요. 지금은 흑이 한 74 정도 나고요. 네. 네. 다섯, 여섯. 백은 60 뭐 한 1, 2분이 안 납니다. 아. 흑의 두터움이 끝내기가 진행이 되면서 또 발휘가 되었군요. 예, 네, 지금 집 차이가 좀 나죠. 네. 전체적으로 흑이 오히려 약간이나마 약간이나마 네. 집이 더 날 것도 있고 지금은 아무리 못해도 열 아까 흑집이 몇 집이라고 그랬죠 제가? 74집 났습니다. 예, 네. 뭐 흑이 못해도 반면 한 열한두 집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이민진 선수와 김혜민 선수는 또 전기 2019 시즌에서는 서울 EDGC 팀에서 같은 팀으로 또 한솥밥을 먹었었는데요. 이번 2020 시즌에서 상대로 만났습니다. 또 이번 2020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미리 보는 여자 리그가 시행이 됐었잖아요. 그때 또 혜민 팀으로 김혜민 선수와 이민진 선수가 또 같은 팀으로 또 활동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긴 승부의 세계에서 어쩔 땐 또 같은 팀으로, 어떨 땐 적으로 만나기도 하는데요. 또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또 배제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민진 선수 계속해서 자세를 꿋꿋이 유지를 하면서 침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은 이거 손 빼면 큰일 나죠. 바로 역전입니다. 지금 여기 받아야 되죠. 안 뒀다가 여기 탁 끊기면 이쪽 안에가 다 떨어져요. 네. 예, 치 받아서 받아야 되고, 네. 백도 여기를 둬야 되고, 또 이렇게 둬야 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걸 젖히는 건... 젖히는 건 득이 없는데요? 그냥 패가 남아있으니까 아무 득이 없죠. 그 패도 이곳 두고 여기를 그 다음에 패를 들어가면 흑이 해소했을 때 다 잡히는 패이기 때문에 사실상 네. 이 패는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여기를 둔다면 지금 이렇게만 교환되더라도 손해고 백이 최대한 버티는 건 이건데 네. 이거 현실적으로 힘들죠. 이거 두고서 이 패를 할 때 이길 수가 없죠. 여기 뭐 그냥 뭐 절대 패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7, 8, 9. 아 그리고 이렇게 둬서 그러니까 최대한 버티겠다는 건데 네. 그것도 그냥 이런데 때리면 나중에 결국은 손해일 것 같아요. 예, 이 돌이 여기 있는 이만 못한 네. 것 같습니다. 형세를 이식해서 최대한 버틴 수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참은 것보다 못했습니다. 이민진 선수가 노림이 많은 바둑인데 네. 끝까지. 근데 김혜민 선수가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큰 네, 자리는 다시, 여기 있는 다시, 게 생각보다 상당히 다시. 커요. 여기를 끊기게 되면 이은 거에 비해서 여기 한 집, 두 집이 다르고 흙이 조여 붙일 때 흙집이 또 한 집 반인가요? 한 집 반 아니면 두 집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수가 거의 한 세 집 반에서 네 집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크죠. 정말 생각보다 크네요.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보다는 여기가 약간 더 컸어요. 이게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인데 이건 네? 세 집짜리고 네, 여기는 한번 계산을 정확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다 조여 붙이면 다섯 집, 여섯 집, 여섯 집이 나는데 이걸 조면 아, 이것도 석 집짜리인가요? 석 집.
석집 약간 석집이 강하긴 한데. 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중앙의 맛도 다 정리가 되고요. 이제 장 끝내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속기대국 2국과 함께 장고대국 1국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송혜령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지명 맞대결. 여수거북선의 이지명 송혜령 선수는 3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김은지 선수는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수 거북선의 송혜령 선수의 장고 출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송혜령 선수가 속기대국에서는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장고대국에서는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송혜령 선수가 저번 라운드에서 좀 아쉽게 됐죠. 그 오유진 네. 선수에게 네. 아주 유리한 바둑을 이제 졌죠. 아, 이 송혜령 선수의 3승 4패 기록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패배가 좀 몇 판 있습니다. 송혜령 선수는 6라운드와 7라운드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 이 상대팀의 주장을 만나면서 최근 2연패가 되었고요. 김은지 선수는 6라운드와 7라운드 박태희 선수와 김경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척 해상 케이블카와 여수 거북선의 대결은 이 한 판 한 판 다 의미가 있는데요. 장고대국 1국은 이지명 맞대결, 속기대국 2국은 절친 대결, 속기대국 3국은 전반기에 이은 리턴 매치. 한 판 한 판 모두 다 관심이 가는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속기대국 3국은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예, 딱 이 바둑 끝날 때쯤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이 바둑이 지금 이제 뭐 마무리하고 개가를 하는 데까지 한 3, 4분 정도면 끝날 것 같거든요. 예, 지금은 이 상변에 찝는 게 두 집 3분의 1짜리고 딴 데는 다 두 집짜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크고요. 흙은 여기 이제 조여 붙이는 게 다 선수고. 네. 이건 그냥 엿끝내기 한 집짜리인데 여기가 약간 더 큰데
잘못 계산했나요? 여기가 제일 큰 자리거든요. 여기 두면 네. 이렇게 되는 걸로 딱 보면 계산하면 흙집이 두 집 났고요. 여기를 찝으면 이렇게 되면 흙집이 제로가 되고 100이 3분의 1 집이 생기니까 두 집 3분의 1짜리거든요. 네. 결국 흙의 차지가 되었고요. 예, 다 뒀습니다. 네. 아까 개가 했을 때 반면 한 12집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몇 집 차이가 날지요.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뭐 그 이후로 여기서 정수는 예, 일선에 원래 젖혀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나 봅니다. 예, 백이 이제 하변의 일선에 빠지면서 종국이 됐죠. 자, 이제 모든 끝내기의 자리 다 두어졌고요. 공대가 메워지면서 종국이 되겠습니다. 몇 집 차이가 났을까요? 네, 빠르게 메워지고 있고요. 아, 정말 중앙이 크게 났네요. 예. 생각지도 못했던 집이 크게 나서요. 부분에서 차이가 벌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 흙집은 40집이고 백은 27집, 13집 차이가 났죠? 자, 두 선수 바로 웃으면서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되게 많이 줬죠. 반면으로 가죠. 여기 상관한 거 아니야? 받아야 돼. 아니, 한 받을 줄 알았는데 늘고나 상관없거든. 네. 절친 대결 김혜민 선수가 흙 6집 반승을 거두었습니다. 여수 거북선의 주장 김혜민 선수가 3차 해산 케이블카의 3지명 이민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민진 선수 비록 패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여수 거북선 주장 김혜민 선수의 승리로 1대 0 앞서 나갑니다. 삼국 속기대국 이영주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대국도 시작이 되었네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장고대국 1국과 속기대국 4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